아시다시피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상대 가치 점수는 순증합니다. 상대 가치 점수는 새로운 급여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배분 비율을 정하는 점수죠. 그런데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상대 가치 점수는 순수하게 올라갑니다. 첩약이 들어올 때 제가 첩약의 단가에 대해서 목을 매는 이유도 상대 가치 점수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 일단 높아진 상대 가치 점수는 우리 안에서 언제 깎이느냐 하면요, 너무 많이 쓸 때 깎입니다. 첩약이 물론 초기에 모니터링 기간은 아닙니다. 모니터링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안정이 된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회원들이 첩약을 많이 써서 그 상대 가치 점수에 해당되는 첩약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면 그 상대 가치 점수를 다른 행위로 돌리는 거죠. 전침을 너무 많이 써서 전침 상대 가치 점수를 좀 깎고 그것을 뭐 그 관장 같은 걸로 돌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상대 가치 점수를 순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. 올라가고 나면 그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놀아요. 다 우리 거예요. 우리 거 안에서 배분만 이제 다르게 하는 겁니다. 그 상태에서 점수가 깎인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첩약을 많이 썼다는 증거입니다. 좋은 일인 거죠.